우리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전문가가 온다 그러면 정말 비자부터 시작해가지고 장벽이 이렇게 높지 않거든요. 그래서 공작원이 이제 그런 역할은 별로 안 한다 해서 저는 우려를 안 했어요. 근데 제가 최근에 이제 공작원 관련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는 이게 재밌는 게 지방대학이 이제 아무래도 중국 유학생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다 보니까는 그리고 공작원 유치함으로써 재정적인 지원을 또 일부 받고요. 거기서 이제 공작원이 또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대한 선전 효과뿐만 아니고 이 선전 효과를 또 어떻게 이제 올리냐면은 중국 유학생을 유치하는데 나름대로 또 중개 역할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나라 지방 정부의 저 지방 공무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이제 연수 프로그램, 뭐 실크로드라든가 뭐 이런 티벳 뭐 인권 문제가 있는 곳에 연수 프로그램 만들어가지고 중국에 대한 또 그렇게 프로파간다도 이제 하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지방 공무원하고 교사들한테 대해서 이제 중국에 대한 우호적인 선전을 이제 계속하고 있죠. 그래서 그게 이제 좀 문제됐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중국 얘기 해보려고 합니다. 중국의 외교 정책, 특히 뭐 한미 관계에 이제 중국의 정책이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그다음에 한중 관계까지 폭넓게 오늘 우리나라 최고의 중국 전문가 경희대학교 주재호 교수님 모시고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첫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가 최근에 중국의 패배에 베팅하는 이들은 나중에 반드시 후회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발언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예, 이 부분이 재밌는 부분인데요. 그 여기서 이제 배팅에 이제 우리가 주안점 두고 보면은 과거에 이제 그 지난 미국 대선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후보였을 때 그 대선 유세 기간 동안 그다음에 이제 취임하고 나서도 미국의 쇠퇴론에 대해서 회의적인 그 시각을 가진 분들한테 이제 그분들한테 이제 이런 메시지를 전했죠. 그래서 미국이 세력한다고 보지만서도 미국과 우방 동맹에 배팅을 하지 않는 것은 좋지 않은 선택이다. 싱하이밍 대사가 이제 재인용하면서 역지사지 입장에서 이제 그 다시 한번 이제 재현한 부분인데요. 일단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한미 동맹 강화한다는 것이 이제 외교 정책 기조로 잡히면서. 거기에서 파생되는 결과, 한미일 3국 간의 관계가 강화되는 점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우려를 표명하는 이제 발언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 정부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대한국 정책의 기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그러면 이 싱 대사의 발언이 개인 플레이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중국 지도부의 어떤 특정한 오더가 있었다고 봐야 될까요? 네, 후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작년에 우리 대선이 있었을 때요. 그 대선 직전 전날하고 그 이튿날 후보가 당선이 된 이후에 황구시보에서 정말 이례적으로 연 이틀 동안 계속해서 우리 대선에 관한 사설을 이제 그 게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설 내용에서 여당이든 야당이든 하여튼 한미 동맹을 다시 이제 회복하겠다, 신뢰를 회복하겠다 그런 기조로 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중국이 이제 불안 섞인 소리를 이제 냈었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그 윤석열 후보 당시에 이제 뭐 사드 3불 폐기라든가 그다음 한미 동맹 강화시키고 한일 관계 개선시키겠다 이런 기조로 잡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우려를 사설에서 전격적으로 다룹니다. 그러면서 한중 관계를 한미 동맹에 종속시키지 마라.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경고 메시지가 이제 한미일이 군사 관계를 강화하는 것은 이제 그 자제해라.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미국이 주도하는 전략 구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한중 관계를 더 악화시키지 마라. 이제 그런 세 가지 메시지가 있었죠. 그래서 그 논조에 따라서 지금 우리를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국의 공세적인 외교, 흔히 이제 전랑 외교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비단 우리나라에만 이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몇몇 유럽 국가에도 사실 이런 전랑 외교를 중국이 공세적으로 피고 있는 것 같은데 최근에 이런 중국의 공세적인 외교가 집중되기 시작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중국이 그 이 전략 외교를 이제 펼치기 시작한 것은 한 2016년으로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가장 최근에 들어와서 이제 더 민감하고 과민할 정도의 이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인도태평양 전략이 이제 본격적으로 궤도 올랐기 때문에 전략이 궤도화 되면서 그다음에 그것은 이제 대만 문제가 본격적으로 그 인도태평양 전략이 참여하는 국가들로부터 상당한 지지를 지금 받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다음에 많은 유럽 국가들하고 그 미국의 우방 국가들이 지금 대만과의 관계 개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도 그 대만의 이제 그 외교부 장관이 영국을 방문하면서 이제
영국의 외무상을 만났고요. 그게 이제 가장 최근의 사례인데, 그러다 보니까 인도태평양 전략이 정말로 이 궤도에 오르면서 자가 운영을 하게 되면서 대만 문제가 거기서 자연스럽게 녹아들고, 그다음 미국을 위시한 모든 우방 국가들이 지금 대만과의 관계 개선을 이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민감하게 지금 반응하고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제 채택된 워싱턴 선언 네. 관련해서 거기에 뭐 대만 해협 남중국해 연계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 들어갔습니다. 중국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민감한 반응을 나타냈는데요. 앞으로 한국 정부가 대만 문제나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것이 우리한테 외교적으로 이득이 될까요? 그 대만 해협하고 남중국해 같은 경우는 우리의 국익과도 이제 긴밀한 관계가 있고요. 뭐 우리가 정말 무역에 의존하면서 그 경제 성장을 아무래도 우리의 무역과 통로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곳이 이제 대만 해협하고 이제 남중국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도 원칙적으로는 정말로 항행의 자유가 국제법을 통해서 보장받아야 된다. 그런 입장을 이제 견지를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취해야 될 입장은 아무래도 대만 해협하고 한반도하고 정말 근거리에 있습니다. 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대만 해협에서 불안한 환경이 조성이 되면 이 여파가 한반도까지 미칩니다. 그래서 대만 해협 내에서의 평화 안정에 이제 우리도 그걸 이제 선호한다는 입장을 이제 이렇게 개진하는 게 이제 올바른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 미국과 중국은 앞으로 이 두 가지 문제에 힘겨루기가 나타날 것 같은데요. 네. 앞으로 전개가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내년에 1월 달에 이제 대만에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고요. 그 다음 이제 미국도 내년 연말에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아마 미국 국내 정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차이나 배싱이 이제 더 격화될 겁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작년에 12월에 국방수공법을 이제 통과시키면서 2027년도까지 대만의 방위 능력하고 방어 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많은 예산을 배정했고 그다음 많은 무기 체계를 지원하겠다, 제공하겠다, 판매하겠다 이런 내용을 담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대만과의 이제 특히 군사 국방 분야에서는 이제 관계 강화를 이제 모색할 거고요. 중국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민감하게 반응을 하겠죠. 그래서 서로 치킨 게임을 할 겁니다. 대만 해협을 둘러싸고서는요. 경미한 충돌이라든가 뭐 소규모의 충돌 같은 경우는 아마 최대한 피하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무장관이 베이징을 방문하면서 대만 해협에 대해서 어느 정도 레드라인을 아마 모색을 한 것 같습니다. 이제 중국의 공공외교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사실 중국이 뭐 해외 원조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공공외교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최근에 특히 공제학원 같은 곳이 이제 뭐 세계 각국에 많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공제학원을 통한 세계 진출을 사실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일부에서는 경계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과거에 공제학원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우려할 사항이 아니다. 이거는 공제학원이 이제 서구에 진출하는 거하고 우리나라에 진출하는 거랑 이제 뭐 그 목적과 취지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요. 예를 들자면은 중국 학자들이 이제 미국의 방문학자라든가 뭐 미국의 연구기관에 이제 진출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그 threshold 아무래도 턱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이제 공제학원을 매개로 해가지고 전문가들이 서구하고 미국에 이제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경로로 이제 사용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외국에서 이제 그게 우려사항이 되죠.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전문가가 온다 그러면 정말 비자부터 시작해가지고 장벽이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그래서 공제학원이 이제 그런 역할은 별로 안 한다 해서 저는 우려를 안 했어요. 근데 제가 최근에 이제 공제학원 관련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는 이게 재밌는 게 지방대학이 이제 아무래도 중국 유학생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다 보니까는 그리고 공제학원 유치함으로써도 재정적인 지원을 또 일부 받고요. 거기서 이제 공제학원이 또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대한 선전 효과뿐만 아니고 이 선전 효과를 또 어떻게 이제 올리느냐면은 중국 유학생을 유치하는데 나름대로 또 중개 역할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나라 지방 정부의 지방 공무원들이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이제 연수 프로그램, 뭐 실크로드라든가 뭐 이런 티벳 뭐 인권 문제가 있는 곳에 연수 프로그램 만들어가지고 중국에 대한 또 그렇게 프로파간다도 이제 하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지방 공무원하고 교사들한테 대해서 이제 중국에 대한 우호적인 선전을 이제 계속하고 있죠. 그래서 그게 이제 좀 문제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만 문제 같은 경우에 우리가 지금 미국의 입장하고 약간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 같고 그거에 대해서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중립적인 입장을 취한다면 중국이 우리한테 공격적인 외교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아질까요? 아니면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의 대만 문제로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명분일 뿐이고 실제적으로는 한국과 미국 간의 관계를 좀 이렇게 좀 멀리 떨어뜨려 놓으려고 하는 걸로 봐야 되는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후자라고 저는 이제 보는데요. 제일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고 제일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이 한미의 3국이 모든 영역, 특히 군사 분야에서 정말로 관계 강화를 하는데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아무래도 이 대만 문제 같은 경우도 우리 정부도 2021년도부터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문에 이제 대만 문제를 이제 거론하는 게 이게 다 그 일환에서 이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도 태평양 전략에 이제 우리도 참여하겠다고 이렇게 선언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는 자연스럽게 대만은 이제 그 부과가 되는 거죠. 우리가 뭐 대만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뭐 따로 입장이 있고 원칙이 있고 이런 문제는 아니고요. 이 인도태평양 전략이라는 큰 그림 속에서 대만의 일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이제 우리도 입장 표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부설적인 부분인데요. 예, 그렇다 보니까는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리고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미 관계에서 그 맥락에서 보게 되면은 역시 한일 관계를 좀 이간시키려고 하는 그런 이제 전략 취지를 가지고 이제 중국 접근한 것 같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 이후로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이 격화됐잖아요. 그 이후로 이제 뭐 한미일 아까 말씀하셨던 북중러 그런 이제 구도가 이제 한반도에서 특히 고착화되면서 뭐 신냉전 얘기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 한편에서는 이제 중국의 성장세가 이미 꺾인 거 아니야? 피크 차이나 얘기하고 이제 뭐 예컨대 이제 무역 이제 뭐 경제 성장 속도가 이제 둔화하기 시작했고 인구가 줄기 시작했고 뭐 이런 얘기 하면서 혹시 신냉전이라고 보기에는 중국의 이제 성장세가 꺾여서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는 지금 전망이 엇갈리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피크 차이나가 이제 작년에 이제 Foreign Affairs를 통해서 이제 소개가 됐거든요. 근데 저도 읽어봤지만서도 동의하시는 부분도 있고 뭐 동의하기 좀 어려운 부분도 이제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동전의 양면과 같은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피크 차이나 설은 그래서 설득력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왜냐면 이제 세계가 이미 4차 산업이라는 시기에 이제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지금 팬데믹 때문에 지금 중국의 성장도 둔화가 많이 됐지만서도 예를 들자면 2021년도에 중국이 제로 코로나를 이제 발표를 했을 때 그때 세계 성장률이 6%였거든요. 그리고 중국이 8%를 했어요. 미국이 5.94%였어요. 미국이 5% 이상의 경제 성장률을 보인 적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4차 산업 그 시기에 중국의 15개 시향을 가지고 정말로 중국의 기초와 그 기반을 이제 우리가 고려를 한다면은 정말로 저는 이제 중국의 경제 성장의 잠재력은 아직도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현수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미국의 대중국 압박 정책이라든가 그다음 기술 이전 문제. 거기에 대해서 규제를 강화하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런 학설이 나온 것 같은데요. 중국이 우리가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하고 인도 경제 프레임워크를 보게 되면은 굉장히 개방적이고 포용적이라고 이제 자기네들은 그 원칙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의미는 뭐냐면은 중국이 어느 정도 국제법 규범 제도 다 수용하게 되면은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다는 이제 그런 이제 가정이 거의 이제 깔려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그런 의지와 용의만 있으면은 또 4차 산업 시기에 중국의 성장은 또 지속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론과 관련된 질문 한 가지 드릴게요. 지금 뭐 여러 여론조사 기관에서 우리나라 국민을 대상으로 주변 국가에 대한 친밀도, 뭐 호감도 뭐 이런 거 조사를 많이 합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눈에 띄는 변화가 반중 정서가 굉장히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고요. 또 보도를 보면은 중국 내에서도 혐한 정서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타난 원인과 어떻게 하면 또 이걸 또 줄이고 한중 간의 그 일반 국민들의 관계를 좀 좋게 할 수 있을까요? 이 문제는 이제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은 시비를 누가 거느냐에 이제 그 원인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우리나라 사회나 정부, 국민이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시비를 건 적은 없다고 저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이 우리가 이제 좀 거슬러 올라가면은 2004년도에 동북공정을 통해가지고 우리나라 고구려 역사 문제를 왜곡하고 거기서부터 이제 모든 것이 다 시작이 됐죠.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보게 되면은 국민의 대다수의 반중 감정은 굉장히 높았어요. 서울대학교 평화통일연구소가 이제 매년 설문조사하는 걸 보게 되면요. 2007년도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질문 가지고 똑같이 설문조사를 하는데 중국은 항상 정말 반감이 굉장히 높았어요. 우리 국민의 반감이요. 그래서 오히려 의외로 일본보다 우리 국민의 대중국 반감이 더 높아요. 그 자료에 따르면요. 그러다 보니까는 저는 이제 굉장히 오래된 그 역사를 가지고 있다 보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결국에 이제 중국 공산당이 이게 중국의 네티즌이라든가 중국 언론이 그렇게 우리의 문화라든가 우리 정체성에 대해서 이제 시비를 걸고 왜곡하는 거는 정말로 공산당의 지시 없이는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시비 문제는 이제 전적으로 이제 책임은 중국 공산당이 있고 중국 공산당이 이걸 자제하지 않으면은 뭐 중국 내에서 혐한 정서라든가 우리의 반중 정서는 계속해서 이제 올라갈 것 같습니다. 중국의 인구가 14억, 13억 이렇게 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움직일 수가 있나요? 우리가 뭔가 우리나라에 대한 반항 감정을 너무 확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예, 근데 그게 이제 내부적으로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요. 중국 사람들이 그 정말로 모든 SNS를 다 활용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가령 이제 서구의 것은 이제 다 차단이 되고 자연에 접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말 중국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이제 그 떠돌아다니는 그 SNS에만 자기네들이 그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병폐가 이제 굉장히 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 반쪽밖에 못 보는 거죠. 그리고 지식도 반쪽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중국 공산당이 얘기하고 자기네들이 그 정말 공유하는 정보가 사실인 걸 알고 있죠. 이게 진실이다. 하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이제 오는 오해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그나마 다행인 게 중국 유학생들이 지금 증가 추세이고 그나마 여기 와서 이제 한국 현실을 이제 자기들이 접하고 경험하면서 이제 오해는 좀 부식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중국 유학생 말씀하셨으니까 네. 이어서 여쭤볼게요. 지금 관광객들은 단체 관광객들은 통제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유학생들은 지금 지속적으로 성장세에 있거든요. 한국의 많은 대학에 중국인 유학생들이 계속적으로 입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졸업도 많이 해갖고 본국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근데 유학생들은 특별히 중국 정부에서 막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럼 이거를 인적 교류를 막고 있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중국 유학생을 이제 막지 않는 것은 이제 중국 정부 당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특별하게 자기들이 제재할 수 있는 뭐 근거는 없죠. 일단 중국도 사교육 시장이라는 게 굉장히 커졌고 그 사교육 시장이 커지면서 유학 시장도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유교 문화권에 다 살고 있으니까는 이제 중국 부모들도 이제 자식의 출세라든가 학구열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중국 내에서 이제 대학 진학이 어렵다면 이제 대부분 잘 유학을 이제 보내는 그런 이제 추세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딱히 이제 중국 공산당 같은 경우는 이제 제재할 수,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근데 이것을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은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정말로 유학생의 신분으로서 중국인들이 정말 자유롭게 이제 드러날 수 있는, 그 다음에 그 자격을 쉽게 취득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있기 때문에 대학 당국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제대로 좀 스크리닝 하고 정말로 여기 유학 오는 학생들이 정말로 어떤 목적 의식을 가지고 유학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도 좀 경계를 해야죠. 북핵 문제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뭐 북핵 문제 지금 답이 없는 상황인데 이제 뭐 유엔의 대북 제재나 이런 게 중국에 반대로 좀 막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북핵 문제에 있어서의 중국의 입장이라는 게 이제 변할 가능성은 없는지 좀 궁금합니다. 다 이미 많이 변했어요. 올해 들어와서 많이 변했어요. 2017년 3월 이후에 중국이 내세웠던 북한 핵의 비핵화 문제 있지 않습니까?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서 자기네들의 그 나름대로 공식을 이제 공식화했죠. 그게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쌍중단, 쌍계병행이거든요. 그래서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고 북한은 미사일 발사 시험 발사하고 핵실험을 중단하라. 그렇게 쌍중단의 이제 그 환경 속에서 쌍계병을 이제 추구하자. 올해 3월 달 전국인민대표대회가 끝나고 나서 시진핑이 3년임
그 국가주석 취임한 후에 러시아를 방문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러시아의 국빈 방문해서 거기서 발표된 공동 성명문을 보게 되면 쌍둥단을 빼버렸어요. 그리고 최근에 그 중국의 한반도 특별본부 대사하고 러시아 측이 이제 만나서 또 회담을 가셨는데 거기서 역시 쌍둥단을 뺐어요. 그래서 쌍계방으로 가겠다. 이것이 북한 비핵화인지 원칙이다라고 이제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그 맥락에서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제 이미 한미 동맹 강화 기조로 나가기 시작을 했고 대한민국이 그 다음에 그 일환으로서 이제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을 재개를 했고 그 다음에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이라는 게 우리가 다 잘 알지 않습니까? 4개월 동안 다 하고 1년 내내 계속 진행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북한이 저런 것에 대해서 이제 나름대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이거는 불가피한 건 결과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중국도 북한의 군사적인 도발에 대해서는 이제 묵인하고 일단은 그렇게 넘어가자는 이제 입장으로 이제 변하는 것 같습니다. 북한 비핵화를 더 이상 뭐 추구하지 않겠다, 이렇게 뭐 지지하지 않겠다라는 암묵적인 얘기로 볼 수 있죠.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쌍중단이 이제 그 북한 비핵화 프로세스의 이제 전제 조건이었죠. 예. 네. 그래서 그런 조건과 환경 속에서 비핵화를 이제 논의하자. 이게 이제 서로가 이제 군사적인 긴장 관계를 이제 완화시키고, 그 다음 중단하고, 예, 네. 그 다음에 이제 불편한 오해를 줄일 수 있는 그런 환경 조성이 돼야 되는데, 지금 서로 이제 그건 다 포기를 했으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곧바로 이제 평화 프로세스하고 이제 비핵화 프로세스를 가자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 전제 조건이 없이는 신뢰 구축도 안 되고 하는 상황에서 중국이 주장하는 대로 비핵화 프로세스가 이제 이루어질 만무하죠. 그래서 저는 그냥 지금 중국은 이제 북한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관심이 없다. 그 정도로 저는 이제 주장할 수 있는 이게 방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아무리 북한이 미사일 도발하고 뭐 핵능력 고도화해서 유엔 제재 위반이라고 하더라도 뭐 제재 결의안 같은 거에는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로 보게 되면 중국이 정말 유엔에서 이 문제가 상정이 돼야지 결의안까지 채택됐는데 거기서 계속해서 반대 입장을 표명하지 않습니까? 예, 네, 모든 문제의 이제 책임 연관을 이제 한미 연합 훈련의 재개로 이제 더 돌리는 거죠.